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람에게는 반항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반항심이 아니고 나쁜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본능적인 충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반항의식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도전하고 싶은 충동을 가끔 느끼죠? 아내가 남편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그 권위에 맞서보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끔 갖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제자들이 스승을 대적합니다. 백성이 통치자에게 도전장을 던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왜 이런 마음들이 전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을까? 아마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려다가 저주를 받은 우리 조상 아담이 후손에게 물려준 아주 좋지 못한 유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 반항의식을 미화시켜서 뭐 심지어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반항하는 사람이다. 들으면 그럴듯하죠. 또 카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뭐 굉장한 말을 하는 것처럼 이 반항심을 미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이것은 고약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이 가장 악랄하게 반항한 대상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자 사람들은 반항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생명이라고 하자 보다 못해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는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오늘 한 장 전체를 앞에 놓고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7장에 보면은 예수님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뢰를 통해서 등장합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오늘 설교 내용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 목적입니다.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이런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자 그것입니다. 나는 이렇게는 안 돼야지. 이 사람들하고 닮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나에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악한 무엇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반성, 결심, 결단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마음에서 아마 이 메시지를 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5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6장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내려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6장에서 사역을 하시던 갈릴리는 그 당시에 봄철이었습니다. 3월, 4월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4월달에 갈릴리를 방문했는데 1년 중에 갈릴리가 가장 아름다운 달이라고 말합니다. 야생화가 온 사방에 많이 피어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저는 백합화가 뭔지 참 잘 몰랐는데 한국에 있는 백합화를 보면서 뭐 예수님이 이게 뭐가 아름답다고 솔로몬의 무슨 영화보다도 뭐 더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번에 가서 보니 백합화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요. 새빨간 꽃인데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참 아름다운 계절 밀과 보리가 여기저기서 누렇게 익어가는 참 향긋한 계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읽은 7장으로 넘어오면 때가 가을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은 90월 중에 들어있는 유대나라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반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년 동안 주님이 사역하신 내용이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12장 이하에 가면 여러분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을 자세히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6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은 6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기를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예수님에게서 떠납니다. 그를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들의 요구를 뿌리치자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은 등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자기를 먹으라고 하는 어려운 말씀을 하시자 도무지 그 말씀을 소화하지 못한 제자들까지도 상당수 주님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것만큼 슬프고 적적하고 외로운 일이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고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신 것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셨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장 7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계시죠. 세상이니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다같이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니까 아픈 데를 찔림받은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한둘 한둘 다 떠나고 예수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처지는 사면초가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갈 데도 없어요. 갈릴리 하면 그래도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사람들의 존중을 받고 또 인기를 누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주변에 그래도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 편안한데 갈릴리에서조차 이제는 마음대로 행동하시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게다가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갈까? 아니요. 예루살렘에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벌써 7장 1절에 보면은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신 예수님 이제는 거기도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죽으니까. 거기도 갈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입장을 우리가 보면서 한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냐. 참 딱한 처지에 주님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초막절이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가까이 생활을 했던 광야의 크고 고통스럽고 무서웠던 그 한때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자는 의미에서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시내산을 잠깐 다녀왔습니다만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한 폭이 없는 그 삭막한 곳에서 40년을 살았다. 도무지 그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데서 살아남은 그들이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런 대명절을 만나면 유대나라 각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정으로 모입니다. 물론 갈릴리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방의 사람들은 꼭 올라가야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갈릴리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처지에서 예수님 혼자 남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좀 부자연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7장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좀 봅시다. 먼저 예수님의 형제들을 우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이상하죠. 예수님의 형제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사형제가 태어났죠. 이 형제들이 결국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 30여 년 동안 같이 동거 생활을 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형제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놀랍게도 5절에 보면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나요?
그 형제들이라 도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거 참 희한하다 그 말이죠. 누구보다도 믿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들인데 안 믿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저 참 이건 수수께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비록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육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럼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금방 눈치채지 못할지 모르지만 한 지붕 밑에서 한 솥밥을 먹으면서 몇십 년을 자란 형제들이면 뭔가 다른 것을 충분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보는 형님 이상 아무것도 못 봤다니 이거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지난 2년 가까이 수많은 이적기사를 행하시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참 모든 인류에게 가난한 자에게 죄인에게 창녀에게 다 소망을 불어넣는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이 형제들이 다 듣고 보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시편 저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입장은 가정에서도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시편 저자가 참 자기 입장을 탄식한 것과 같은 비슷한 입장을 예수님이 느끼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꼭 믿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안 믿으면 그 마음이 더 굳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지금 7장 초두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빈정거리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점잖하게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읽으면서 보면 이게 빈정거리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기가 이미 떨어지면서 형제들도 굉장히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갈릴리에서 빙빙 돌고 있는 자기 형님을 볼 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약간 비상한 소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지금 7장 초두에 나오는 내용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형님, 글쎄 형님이라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죠? 형님,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지방에만 묻혀 있어 되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이 기회를 왜 놓칩니까? 아, 거기 가서 떡 다섯 덩이로 5천 명을 먹이는 것과 같은 기적을 한번 행해보세요. 인기가 당장 회복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당신 곁으로 돌아올 텐데 왜 지방에서만 이렇게 가만히 묻혀 있습니까? 한번 자기를 세상에 피하라고 싶으면 넓은 데 가서 하세요. 중앙무대에 가서 하세요. 왜 지방에만 있어요?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간 빈정거리는 말이죠. 형제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믿지 않고 있고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설익은 기회를 가지고 조급하게 행동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을 맞추지 아니해서 우왕좌왕 하시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시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무리 가고 싶지 않는 곳이라도 그는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합니까? 아무리 가고 싶은 곳이라도 그는 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타이밍을 맞추어서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왜 예루살렘에 가지 않느냐고 추궁할 때 그 시간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가라는 명령을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이제 형제들이 혼자 올라가 버렸습니다. 2, 3일 지나서 예수님은 또 그 뒤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도록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형제들에 대해서 잠깐 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살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마음은 점점 더 굳어져서 예수님의 형편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비아냥거려? 자, 이것이 형제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형제들을 보면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보면요, 예수를 가장 잘 믿어야 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꼭 예수님의 형제들 같습니다. 가끔 봅니다만은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자녀들이 이상하게 신앙생활에서 겉도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끔 보면 큰 믿음 좋기로 소문난 권사 장로 집안의 자식들이 교회와 담을 쌓고 세상을 즐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이해가 안 가죠? 왜 눈물겹도록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내를 둔 남편이 끝까지 안 믿고 결국 세상을 떠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슨 조직신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우리 현실을 놓고 지금 탄식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형제들도 나중에는 다 믿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을 때 왜 못 믿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믿어야 되고 제일 잘 믿을 수 있고 누구보다도 앞장설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안 믿는 이유가 뭘까? 마음의 반항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예배는 참석하셨지만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이 있고 잘 믿는 아내의 눈에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비치지 않는 그런 형제들이 계시면 마음으로 한번 결심하세요. 나 예수의 형제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 이제라도 고치자. 이제라도 고치고 바른 신앙생활하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이 시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면 거기에는 이상하게 예수님하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선 어떤 시비를 걸었습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디서 배웠지? 하고 이제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학벌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적어도 남을 가르치려면 랍비라는 이 칭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 사이로 말하면 교사 자격증이죠. 뭔가 가지고 있어야 남 앞에서 가르치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남 앞에 가르칠 때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특별히 더 엄했습니다. 랍비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랍비 학교를 잠깐 스쳐 지나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입학한 사람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거기는 졸업도 없어요. 학위도 없어요. 그저 다니다가 함께 있는 동료들이 랍비로 인정을 해줄 때 랍비가 되는 것이래요. 그러니 어떤 사람 평생을 다녀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10대, 20대 랍비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이 나오면 이것은 뭐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큼 대단한 존재로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학력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목수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가르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디서 배웠지? 당연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니다가 가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자기 학벌 자랑을 하는 걸 가끔 보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학벌이 좋으면 인정을 해주는 풍토가 있었어요. 가말리엘 하면은 요사이 말하면 인류 대학을 나왔다는 한 말과 똑같습니다. 내 선생이 가말리엘이다 하면 모든 사람이 이야 그 대단한 제자구나 굉장한 데서 배웠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학벌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반항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1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내 학벌이 뭐냐고? 내 학벌은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6장에 있는 베드로와 같은 입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입장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한 말씀이 6장 68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지나가는 성경 구절로 보시면 안 됩니다. 분위기를 잘 마음에 담고 읽어야 합니다. 상황을 잘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납니다. 제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외로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곁에 나란히 서 있기를 원치 않는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네게로 가오리까. 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는 갈 곳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떠나도 나는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나 갈 곳 없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어떤 면에 생명을 거는 태도입니다. 사생 결단하고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형편 봐가면서 적당히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완전히 주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다고 아예 단정하고 사방의 문을 다 그냥 잠궈버리고 출구를 막아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로마에서 카타콤베를 갔습니다. 요즘 흔히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리가 들렸습니다. 지하 무덤 아닙니까? 네로 황제를 위시해서 로마의 잘못된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했습니다.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에게 경배하고 예배하지 아니하면 다 처형한다고 위협했죠. 이때 예수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신으로 섬길 수 없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갈 곳 없으니까 지하 무덤으로 다 도망가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한 2, 300년 핍박 기간 동안 그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5, 6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통로 사방에 그들의 유해가 다 묻혀 있습니다. 그 통로를 지나서 조그마한 룸이 있는데 그 룸에 가서 우리 목사님들이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의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내 믿음이 부끄럽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본 거 하나도 없지 않아요 목사들? 로마까지 와서 관광하는데 손해본 거 뭐 있어? 예? 예수 때문에 팔자 고친 사람들인데. 자,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 좋은 것처럼 행세하지만 주여 만약에 이 무덤에 묻혀있는 형제들처럼 내 입장이 그렇게 됐다면 과연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편에 설 수 있었을까? 학자들이 거기에 있는 유고를 좀 가지고 연구를 했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체구가 작아요, 다. 그 이유가 뭐냐? 밤이면 슬그머니 기어나와가지고 뭐 먹을 거 찾아가 들어와서 두더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제대로 뭘 먹겠습니까? 겨우 연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구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들이 다 작아요. 그리고 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들으니까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명을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뭐 해를 못 보니까 시력을 다치죠. 결국 나중에 눈이 가버리는 것입니다. 큰 고통의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 편에 서 있겠다. 예수 부인하지 않겠다. 하는 위대한 선배들의 그 무덤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드디어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그 카타콤에 와가지고요. 밑 안에 있는 구멍을 쳐다보고 전부 나오라고 다 나오라고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황제가 선포했으니까 마음대로 예수 믿어도 된다고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지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해가지고 30년을 더 그 속에서 살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저는 베드로에게서 우리 자신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를 다시 한번 배우고요. 또 하나 끝으로 우리가 하나 확인할 거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이미 보아서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지금 살벌합니다. 7장 1절에서부터 죽인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죽인다, 죽인다는 말이 몇 번 반복해서 7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리고 정신 나갔다, 미쳤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귀신 들렸다는 소리도 나옵니다. 잡으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전체 분위기가 살벌해요. 섬찟섬찟합니다. 공포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 같으면 웬만한 사람이면 큰 소리를 지르다가도 소리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몸을 좀 도살해야 되잖아요. 폭풍이 지나가도록 잠깐 좀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지혜 같은데 우리 예수님의 행동은 좀 이상합니다. 뭘 보고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7장 한 번만 더 보세요. 7장 거기 28절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나옵니다. 뭡니까? 외쳐 가라사대. 이 외친다는 말은 소리를 지른다는 말입니다. 소리를 질러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7절 명절 끝날 곳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뭡니까? 외쳐 가라사대. 나중에 요한복음 보면은 이런 말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상하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소리를 조용하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타니까 억제를 하지 못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신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본문들이 세 곳 나옵니다. 그런데 두 곳이 지금 7장에 있어요. 살벌한 분위기인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생명 걸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합니까? 예수를 위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을 소리 지르면서 외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필요한 믿음입니다. 뒷구멍에서 믿는 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물어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아시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 아시죠? 베드로는 내가 위계로 가오리까 했습니다만 오늘의 젊은이들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갈 데가 많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만큼 갈 데가 많아요. 예수님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사치스러운 믿음처럼 보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큰일 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놓고 나는 어떤 사람 되어야 할 것인가? 누가 뭐라 하던 베드로처럼 주님 편에 서자.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되자. 그리고 내 형편이 신앙생활하기에 몹시 어려울지라도 그럴수록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던 것처럼 더 드러내서 더 분명하게 더 결연한 자세로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자. 그럴 때 어두움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악령이 무릎 꿇고 굴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분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 시간 주신 말씀대로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온 세상 사람이 다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갈지라도 나만은 주님 곁에 붙어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큰 소리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이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여기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